어떤 책인지 기억나? 아니, 내용대 조세가 안 나? 어. 홈 어게인이란 아, 책이었네? 그렇네. 내용은 대충 뭐였던지. 그집 입장에서 다룬 책이었었는데, 뭐, 잘 살다가 갑자기 뭐 경매 내려져가지고 이제 안 팔리려고 그냥 발악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남. 맞지? 좀 약간 무서워서 뜨겠다, 맞지? 나 이, 얘가 누군지, 아이가 누구였는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었잖아, 맞지? 아이가 그, 여기까지 기억나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버리고 갔었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됐었고. 막 일부러 지가 망가뜨려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의 모르는 단어도 엄청 어려웠다 이거. 막 이게까지 늙은 것 같아. 아빠 이게 늙을게. 이거 볼게. Then a day came Then they when two came men walked up to my walk up my driveway. driveway가 뭐임? 드라이브웨이가 뭐지? 운전길이란 뜻인데 맞지? 진입로, 차도, 차도, 진입로. 그래, 차도. 드라이브에 걸어왔을 때, I sprinted, I one sprinted was printed to to my my garden. sprint 아마 달달 거야. Admiring the daisies the that daisies had that has survived. survived. daisies가 그뭐꽃 이름이네. D-I-S-I-E, D-A-I. D-A-I-S. Daisy, Daisy, 데이지래 그냥 데이지 데이지네. 국화네. 국화네. 데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데이지를 무슨 말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하잖아. The other The other bounded up bounded my up my creaky step. 크릭에 막 creaky step. 깨진다 이런 뜻이겠지만 크릭 금관 creak 삑삑 소리 나다 소리 나는 삑삑 거릴 때 그런 거 있잖아 맞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네이버 있잖아. 번역기로 찍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단 모르는 게 있다 하면 이게 문장별로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거든. 그래서 딱 그거 누르면 바로 번역이 돼. 다음에 해보자 일단은 뭐 거의 다 읽었어요 이거 알았어요. 다음에 보자. 이렇게 단 어려운 게 많이 나오냐? Creaky steps and pushed Creaky steps and on my pushed on door. my door. 그럼 얘가 딱 했네. 인 데이지 보고 있네. 맞지? 맞네. 여기 학대가 안 흰색 되네. 머리에 I I swelled it swelled it closed closed. hip. Swelled가 불어나다는 뜻인데. 근데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 네이버. 지금 이그세 그거 깔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근데 폰으로 하면 되지. Swell, swell, swell. 팽창하다 이런 뜻인데 swelled Swelled it closed, closed. the other 오, bound my 뭐 step 그렇다네 그냥. 그 아마 이건가 보다 그 my door 내 문을 이렇게 밀었다 했잖아 근데 나는 I swelled it 난 그거를 부풀게 해서 closed 다 닫았네. 닫았다 he pushed He even closed harder even 더 harder. 세게 And And it's sprang open. spring open. 스프링이 아마 튄다는 뜻일 거야. 이게 탕 Rattling my Rattling my rafters with surprise. rafters with surprise. Rattling, rattling. A-T-T-L-E. 달그락거리다. R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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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tling my raf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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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뗏목인데 석가래 랩터 L-A-R-A-F-T 랩터 이거 뭐고 이 지붕 같은 거네 맞지? 좋네. 이 지붕 골격이네 랩스터
With surprise. Rattling이 뭐였노? Rattling이 뭐. 달그락거리다. 나의 my raptors 위에 지붕을 딸그락거리게 하는 그 놀람으로. 자, 이제 읽어볼까 이제. As the man works across my floor boards. 보드는 우리 보드 맞지? 바닥. 그러니까 floor 마루바닥을 walked across를 걸으면서 I made them squeak. Squeak. Squeak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응. S Q U 아빠는 이걸 이런 것도 없었어요. 또 왜 이러노? 입력하는 게 없어졌나? 뭐지? 아 있네. 근데 조그만 거 나온대라며. 아 왔네. 뭐야? 아니면 다시. 어이씨. 직관적이지 않다 맞지? 그냥 그 해도 되겠다. 스퀵이겠지. S Q. 아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일이다 보니까. 알았어요. 스퀵. 근데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할래? 모르면 괜찮아. 스퀵으로 할 수 있지. 폰으로. 알았어. 폰 가져오세요. 스퀵. 와 얘는 정신병이 있나 보다 좀.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말라는데. 기칙칙거리다, 삐걱거리다. 난 그것을 보고 삐걱거리겠다 한다. 잠깐만 그 알림 좀 걸게 잠깐만.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이는 일시정지 기능이 없어. 아니 그 일시정지가 아니고 그 하나 뭐 녹화 일시정지. I forced cracks. 한 번 뭐지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계속 읽으면 된다. I forced cracks. Cracks to. splinter. Splinter up my walls. 그러니까 나는 뭐고 forced 뭐뭐 하게 하다 억지로 cracks 그 갈라진 틈을 to splinter up my walls. 그 스프린터가 뭐야? 스프린터 뭐죠? 어디 나있지? 있네 스프린터. 산산조각 나다. 스프린터. 마이 워스. 워스. 내 벽이 이렇게 그 이런 벌어진 틈을 그 이렇게 내 벽을 따라서 이렇게 스프린 탁 쪼개지게 했었다. Waters to drip from my faucet. 이 발음도 나오나? 해보라. 그건 아니고. 참 그렇겠다. 아닌데. 뭐지? 기다려봐. 그 위에 줄인데. 어? 확대 안 되나? 어디라고? 어디라고?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다. 이거 all of my. 네네네네. 잠깐만. 발음을 보고 싶은데. 나도 발음. 좀 확대해도 되겠는데 대체. 아 그렇네. 하고. 프랑스로 돼. 수도꼭지. 응. 발음 됐었는데 왜 안 되지? 아 이거구나.
Faucets. Fau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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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to drip from my faucet. 문 뜨시고 드립이야. 이게 떨어지다 할 거야, 아마 드립. 아, 그렇네. 떨어졌대. 드립 뭐 드립. 드립이 하 드립 커피 있잖아. 드립 커피. 똑똑 떨어지다. 맞네. Drip. 응. Drip. Drip. 응. 이 나중에 바꾸는 거 좀 해야겠다. 맞지? 유튜브. 응. 아니 뭐 못 눌렀는데. 마이크 안 되지. 마이크 안 되지. 찍고 있는데 마이크 안 되지. 응? 응. 됐어. 하고 He ran his fingers over the 다시 He ran his fingers over the 갈라진 틈 cracks. Christ. 그는 달려서 그의 손가락을 달려서 어디 위로 그 뭐고 갈라진 틈 위로 오버잖아. 아, 위로 네. 달려서 직역하면 이래요. 원래 좀 뜹니다. And turn the 손잡이 handles of my 바품 비품 fixtures 붙어 있는 뭐 그런 거라 뜻 아이가 혹시 뜻이래 비품이란 그러니까 비품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붙어 있는 좀 뭐고 He 있잖아 그 뭐고 turn the handles of my fixture 나의 비품에서의 핸들을 turn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한 것 같다 맞지? 뭔데 이거 얼른 봐라 드시고 스페킹을 하다 스펙클 and 잠깐 뜻이 뭐고? S P A C K Spackle. 스펙클로 보수하다 뭔 뜻이고? 도대체 뭐 있나 보네 그냥 그렇다 치자. 잠깐만. 근데 우리도 한국어 배울 때 그 뜻은 응, 그 아이 스펙클이다 이런 거 있잖아 떼우는 거 스펙클 and 뭐 모르겠는데 이거. washers want fix nothing some speckle and washers want fix 어떤 스펙클 약간 바르는 것과 washers 세탁기 washer washer가 이게 있잖아 나사사에 끼운 그런 washer라고 해 그래? 응 몰랐지 아 책이 이렇게 어렵네 이런 책도 있네 저희야 너무 읽기도 그렇고 스펙클과 와셔들이 어떤 아닌 어떤 것도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세상하면 되겠지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 won't fix 고쳐지지 않는 것은 없다 맞지 the other Joined him.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다른 그 한 명의 남자가 그에게 합류했단다. This house is perfect. 알겠지? My pipes. Pipe. Warmed. 나의 파이프들이 따뜻해졌다. 맞아. 아 근데 희한한 게 막 한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하면은 한국어 배울 때는 그런 이게 엄청 일상적인 곳에서 비롯돼서 배웠잖아 어렸을 때. 근데 영어는 이게 아 이건 이거 하니까 어 되나 그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인가?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어 그 어. 그렇지. 뭐 그. 니들 지금 중학교 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글을 읽으면 읽었지 줄어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 then they left.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이게 금 가고 쪼개지고 물 이렇게 드립되고 하는 걸 있잖아. 어 우리 자연적인 현상이잖아. 오래 손을 안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지가 막 이렇게 했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 맞지? 맞지? 그게 좀 특이하네. 응? 아 괜찮 근데 이 사람들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죠? Then they left. Then they left my 모르고 모르고 뭐 말이지? 나도 모른다. EAVE 이거 안 했지? My EAVE. 어? 자, 어디 있는 거야? 첫째 줄. 처마 끝이 뭐야? 처마가 원래 앞. 미안한데. 근데 제이야, 이번에 저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제이야? Side. 이거 이쪽이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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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처마 끝. My eve's side sorrow. 나의 처마 끝들이 side 한숨 쉰다. 맞지? side가 응? 어디에서 슬픔에 잠겨서 한숨 쉰다. 완전히 문학적인 작품이다. 이거는.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They came back. Carrying paint and tools. Carrying 뭐고? 어 들고 왔대. 맞지. 아이스. 모르는데. I soaked. S-O-A-K가 뭐고? 적시다 이런 뜻일 거라 아마. 발음 한번 보세요. 헷갈리네. Soaked the paint. 그나 뭐 툴에다가 페인트 적시고. Deep into my words, I was so the colors that didn't sing. Didn't take. 여기까지 보세요. I soaked the paint deep into my words, so the color didn't take. 아, 그 나는 뭐고 그 페인트를 deep into my 그 나의 벽 깊숙이 적셔서 so 그래서 컬러가 테이크 하지 않았다. 와 모르겠다. 뭐 색이 안 빠지겠지 뭐 이게 But they 모르고 try kept. They kept trying. Keep의 과거형이다. 그 하는 거를 계속 멈추는 거야. 페인트 칠하는 걸 계속 했단다. It took three coats before I grew so tired. The paint 머무르다. Stay. 뭐 그런 거지 그럼 한번 읽어보자. It took three coats before I grew tired and let the paint stay.
이것이 뭐고 몇 번 걸렸다고 그 하는데 세 번 근데, 뭐, 근데 뭐가 세 번 걸렸지? Cause before I grow 아 아니 아 맞다 코팅하는 게 한 번 코팅 두 번 코팅 세 번 세 번 한다 언제 전까지 grew tired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 페인트를 머물게 하는데 어? 세 번의 코트가 필요했단다 어 근데 또 왜요? 이게 표현이 뭐 아니 그건 사람인데 왜 이 다른 언어 배운다는 게 있잖아 왜 그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빗대서 배우지 그지 다른 이 훨씬 더 이게 실용적이잖아 이 한국어 배울 때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 알고 있어가지고 빗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빗대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뭐뭐 뭐 이게 워터 하면 물이 아니게 아니라 워터 하면은 간접적으로 훨씬 경험하는 게 훨씬 이 사람들 지금 기교를 쓰고 있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나는 세 번이나 했을 때 내가 피곤해져가지고 겨우 그 페인트들이 머물게 해줬다. 맞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거지 받아들여야지. 그림도 있는데 그림 없었는데 번역해 볼 수 있게 번역해 봐야겠지. 근데 뭐 그래 그렇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래도 그 문장은 해석은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이 표현 이 표현이구나. They They 모르는데 청소하다. Cleaned my windows and it. 과 필의 과거. So nice. 그래 알겠지? 그렇대. They. They hung. 모르는데. 아름다운. 예쁜 아름다운. 그 뭐 어떻게 말하지 그 beautiful. 발음 못하겠네 beautiful. 오 beautiful라잖아. beautiful. 응 beautiful. paintings and sky. silky. drapes. drapes. 응 drape. 드레이프 천 휘장 드레이프 커튼이란 뜻이겠다 실크인데 실크는 말 그대로 실크잖아 누에고추로 만든 천 근데 실크의 드레이프 이건 같다 이거 맞지? 이거 드레이프 그러니까 그들은 뭐고 예쁜 페인팅 아 그림들과 예쁜 그림들과 실크의 드레이프 그 뭐 커튼들을 달았다. They hung. It looked. It looked so 예쁜. Pretty. I didn't have the heart of to. To listen. Loosen. The nails. 그 못 못이란 말이야. 루슨이 뭐? 루슨이 막 헐겁게 하다를 거야, 그럼. 잠깐만. 풀다, 헐겁게 하다. Loosen. The nails. And send everything, crashing to the floor. 그러니까 나는 I didn't have the heart. 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어떠한 심장? Loosen인가? loose. 그 못을 헐겁게 해가지고 있잖아 모든 것들을 floor 땅바닥으로 floor 보낸다 말 send everything crashing to the 땅을 그거를 뭐고 와장창하게 보낼
를 심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 페인팅하고 이런 것들. 어 big truck pulled up the 아까 그 뭐 차도 driveway 응? bringing 모르는데 bring 모르나 가져오다 bringing 현재형이잖아 bringing 뭐를 가져왔다고 가구 furniture and boxes 어 그 큰 트럭이 pulled up the driveway pulled up이 아마 멈출 거야 드라이브 그 차도에서 멈춰가지고 뭐를 가져 뭐고 가구와 박스들을 가져왔단다. 아유. Wasn't sure I could be home again. 나는 다시 집이 됐네. 난 확실치 않았다. 뭐가 내가 다시 뭐가 되는 걸 집이 되는 것이 확실치 않았다. My life. flickered at the thought. 아빠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것도 없었다. 한 flicker 하면 이제 종이 크다. 많은 거 있잖아. 영어 사전. 해가지고 F 그 다음에 L I 그렇게 공부했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네. 이 치는 것도 지금 귀찮지. 난 그 영어 사전에 자 F 그다음 어 F 이제 찾았지. F 다음 L이잖아. 아 A B C D 어 L 어 그다음에 I C 아 그다음에 C 아 그다음 어 플리커 인데 L 찾았어요. 이만한 책을 맨날 가방에 두고 들고 있잖아. 다녔어요. 내 아주 그 정보의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귀찮지. 이것도 귀찮지. 이거는 나 같은 파라다이스다 파라다이스. Flicker. 깜빡이다. Flicker. 근데 언니는 그래 지금 얘가 지금 이게 안 돼서 그게 그렇지 있잖아. 근데 잠깐만 뭐지? 기다려봐. 뭐야 이 똥개 같은 거 알겠어. 그 my light 무슨 말인지 알게 이런 것들. Flicker 아까 깜빡거리다. 생각에 깜빡이 떤다. Then man tightened my light. 전구 bulbs. Bulbs and kept. Keep의 과거형이다. Kept unpacking. Bulbs. 다시 벗기는 거 아니에요? Unpacking. 그런 거. 다시 싸다는 말인가? 패킹 아 맞지 언패킹이란 거 그 유튜브에서 하지야 언박싱 아닌데 그건 박스를 뜯는 건데 아 근데 뭐 맞겠다 뭐 언패킹 언팩 짐을 풀다 짐을 풀다 아 그냥 짐을 푼 거네 그냥 짐을 그리고 잠깐만 아 그래 그 tightened my light bulbs 이 light bulb 그 등을 전등을 타이튼 꽉꽉 이제 하고 and 그리고 짐 푸는 걸 계속했단다 언패킹을 계속했단다. 근데 좀 어려웠지. 그게 다 됐어요. 네. One day they walked through my front door. 옹기다. Carrying a baby.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I see. 잠깐 있어봐라. 한 문장 끝났잖아. 어느 날 하루는 그들은 뭐고? 이 가족이지 뭐. 안문 그러니까 안문 그 해석을 해봐. 안문을 통해 애 가져와가지고 좀 놀고 있는데 좀. 안문을 통해 걸었단 말이지. 뭐를 하면서 걸었노? Carrying a baby. 아기를 옮기면서 나의 안문을 걸었다. She giggled. Giggled. Giggle 혹시 아나? 아니. 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아빠는 옛날 같으면 언제나.
뭐 라떼. 아 근데 이게 더 나아지려야지. Giggle. 맞죠. Giggle. 이 생각보다 이 시선이 알았어. 아주 야무짐. 뭐였지? 그래서 Giggles 뭐였지? Giggles 뭐였나? 나도 몰랐다. 킬킬로 딴 뭐 Giggles and my heart swelled. Swelled. 부풀로 올랐다 할 거야 아마. Swelled. S-W-E-L-L.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렇게 울었었고 그 나의 심장은 어떻게 고? 부풀어 올랐다. 좋았다는 것 같다. 맞지? 그치. Send a Peter Patter of Tiny Feet. 아 그 처음에 Peter Patter 쓰잖아. Paraded. Paraded across my floors. 플레이드 했다 말, 플레이드를 했다 맞아요. 나의 그 플로어를 가로질러서 작은 발에 이 하는 것들이 곧 가로질렀다. 플레이드 했다. 쉽지 않지. 잠깐만 이 어디까지 했노? 다 했다니까. 아 끝이네 이제. Let's go, let's go. 와 진짜 이 좀 똑개네. 이게 근데 안 좋은 책은 아니야. 아니, 니도 약간 한데. 이제 국어를 잘하잖아. 그럼 엄청 기교로 부릴 거야 내가. 뭐 오늘은 뭐 방울 방울 빗방울이 창문을 타다닥 때리면서. 근데 그게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자연스럽게 있잖아. 이게 그나마 이게 그림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진이 없다 해도 자연스럽게 이해는. 그런데 나중에 소설책 그렇게 나와. 맞아. 니 고등학교 되면 있잖아. 엄청.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뭐 아 뭐 개 아프네, 개 멋있네 하면 그 좋게도 또 좋긴 좋은데 그럼 어휘력이 떨어지잖아. 어휘력이 다 개 개로 다 하는데 근데 거의 뭐, 무슨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뭐 아이고 쟤 뭐 좀 유치하고 뭐 좀 아이 뭐 좀 약간 좀 여자 같고 이런 그게 아니야. 나중에 어휘력을 많이 하면 좋아. 자 헤블리. 헤블리 이거 스켄치였나? 모르는데 그 향기일 거야 아마. S-C-E-N-T S-C-E-N-T 향기 맞네. Scent. Scent. 아, 나 이거 인가 해봐야 돼. 뭐냐면 우리는 스켄트라고 했겠죠. 발음은 Scent. 가끔 이런 단어가 있어. 이 발음 안 되는 단어가 있어. Scent. 그럼 외국 애들이 에이라겠지 맞지? 뭐 Scent. Heavenly scent. 그 하늘의 향기. 네 그 뭐고 그 운전하는 거에서 이렇게 칙칙 꺾는 기술이 뭐고? 뭐 그 운전하는 거 있잖아. Drifted. Drifted from my kitchen. 이게 둥둥 뜨다 뭐 이런 뜻일까? 아마 그 보면 막 만화 보면은 그 향이요 그냥. 그 모습처럼 해가지고 Heavenly scent. 하늘의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나의 그 부엌으로부터 드리프티 둥둥 뭐 떠다녔다 뭐 이 정도 되겠다 맞지? And laughter. Laughter. 래프가 웃단 맛이잖아. Laughter 하면 웃음인가 보다. 웃음. 그 다음 것도 뭐는 메아리치다. 근데 발음을 한번 해보죠. 에코인지 이코인지. Echo, no, no, echo. Echo, echo,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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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aughter echoed.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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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나의 홀에서. 메아리 쳤네. I loved this new family and they loved me. 네, 잘 꾸며줬네. I was. Home again. 나는 다시 집이 됐네. 그래도 괜찮지 이거. 근데 괜찮네. 이걸 그냥 그 와 이 몇십 페이지 오 28?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장이 아주 문학적과 비유적으로 해서 있잖아. 아 그리고 아빠가 모르는 단어도 많이. 그래도 그래도 괜찮게 집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걸 자기가 이렇게 내용을 풀어 나갔지. 괜찮은 거다 이 정도는. 그래. 잘 골라줬네. 잘 골랐다. 이 제이야 이런 새로운 거는 이렇게 힘들어서 힘이 들 수밖에 없어. 이런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거는.